turned toward me and looked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 And everything. 지금 에라완 폭포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가 방콕에서 차량으로 한 3시간 반 정도 달리면은 나오는데, 여기 에라완 폭포에는 7개의 폭포가 있어요. 1번 폭포부터 7번 폭포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7번 폭포가 힌두 신화에 나오는 에라완 코끼리랑 비슷하게 생겨서 에라완 폭포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규모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입구에서부터 폭포까지 걸어가려면은 꽤나 시간이 걸려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7개의 폭포가 있는데, 7번까지 올라가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희는 2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빛이 약간 푸른색이 돌아요. 이게 왜 푸르냐면은 이 석회암 성분에서 탄산칼슘이 녹아 나와서 물 색깔이 약간 우윳빛이 도는 푸른빛이에요. 뒤에 보이는 게 2번 폭포예요. 여기서 가장 큰 폭포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2번 폭포에서 수영을 하고 노는데,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보다 큰 폭포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좀 수영을 할까 해요. 아까 보셨듯이 여기에 물속에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데, 얘네들이 사람 각질을 먹습니다. 엄청 큰 녀석들은 다행히도 안 물고요, 조그만한 새끼들이 각질을 뜯어먹으려고 막 다리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못 들어가고 머뭇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팁 하나 드리면은, 이 얕은 물가에서는 물고기들이 막 뜯어먹으러 오는데, 깊은 물로 쭉 들어가게 되면은 물고기들이 안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무서우신 분들은 저기 보이시는 분처럼 이분처럼 저 뒤쪽까지 수영해서 가시면은 물고기가 안 뭅니다. 지금 막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물이 진짜 시원해요. 여기까지 들어오려면은 한 10분 정도 입구에서부터 걸어야 돼요, 땡볕에. 근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진짜 수영장보다 물도 깨끗하고 물 온도도 딱 적당해가지고 이렇게 놀기 딱 편해요. 저렇게 보시면은 나무 위에 걸터앉은 사람들이 물고기가 무서워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물고기가 굉장히 크죠? 지금 보이시죠? 물고기가 엄청 큰데, 그렇게 큰 것들은 사람을 안 물고요, 조그만한 거, 네, 이런 것만 사람을 물어요. 그래서 뭐 아픈 정도는 아니고 살짝 간질간질한 정도인데, 이게 닥터피쉬 같은 그런 거보다는 조금 많이 자극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 저런 물고기한테 안 물리고 싶으시면은 물가에서 놀지 마시고요, 저기 폭포 쪽에 깊은 데로 가면은 물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가 굉장히 수심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거든요. 저기 중간부터는 수심이 한 1m 70cm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폭포까지 가시면은 저기는 수심이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튜브나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신 채로 물놀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수영 못 하시는 분들은 구명복이나 튜브를 꼭 지참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에라완 폭포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은 제 뒤쪽으로 이렇게 음식점이랑 수영용품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뭐 튜브나 구명조끼 그리고 뭐 간단한 수영복들 판매하고 있으니까, 없으신 분들은 굳이 따로 안 준비하셔도 여기서 구입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밖에서는 수영 다 끝나고 음식 같은 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여기서
뭐 하나 먹으려고 합니다. So I can see where the ocean meets the sky. Under our clothes, a fire grows. We are ready for this life of running wild. We're running wild.